안녕하세요. 길뷰티 뷰티쌤입니다. 오늘은 눈썹 그리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작년쯤이었나요? 눈썹 그리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때와 비슷한 맥락으로 만들었는데 좀 다른 모델들을 모시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도 그 알루의 저희 직원들이 조금 도움을 주셔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얼굴 유형에 따라서 눈썹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긴형은 이렇게 뭐 일자 눈썹으로, 뭐 각진형은 뭐 아치형으로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공식을 나한테 적용했을 때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식화해서 알려드리기보다는 얼굴마다 좀 눈썹 모양이 다르고 나랑 비슷한 눈썹 모양을 좀 참고하셔서 눈썹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눈썹 유형에 맞는 눈썹 그리기, 눈썹의 모든 것 영상을 함께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의 모델입니다. 지금 눈썹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완성된 눈썹이에요.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눈썹 모양이 좀 많이 갖춰져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대칭을 보면 여기 앞머리 부분이 좀 안 맞아요. 여기는 약간 각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좀 반듯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릴 때 살짝 이렇게 모양을 조금 맞춰서 그리고 이 길이 부분을 제가 조금 신경 써서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눈썹이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릴 필요가 없이 그 있는 모양에서 보완되는 부분만 하시면 돼요. 일단 이 펜슬로 저는 할 거예요. 이 쉐무라 실브라운 컬러로 뒤에 중간에서 뒤에 이만큼 그리고 거울을 보고 그리고 여기를 좀 접어줄 거예요. 이 다음에 여기 부분을 채워주세요. 정말 연하게 하시면 돼요. 손에 힘을 정말 많이 빼고 정말 살살살살 조금만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끝에 부분에는 많이 털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너무 경계지지 않게. 그리고 여기 윗선이 너무 선명하면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스크류 브러쉬로 조금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일단 좀 부족한데 생각이 들 만큼만 하고 다음 반대 눈썹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반대편보다 눈썹 모양이 더 갖춰져 있어요. 여기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선에 좀 맞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끝부분이 너무 처지지 않게 또 조금씩 아까 반대편보다 눈썹 모양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모양을 좀 그린 다음에 눈썹 밑에 부분 잔털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잔털은 여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반대쪽 이 상태에서 조금 눈썹 길이가 긴 부분이나 이런 거는 가위로 자를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슬은 에보니 펜슬인데 이 쉐무라 펜슬이랑 무슨 차이냐면 컬러 차이가 조금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 눈썹이 없어서 아까 이 컬러로 그렸잖아요. 이 그렸을 때 약간 갈색 톤이 많이 나서 그 갈색 부분을 약간 회색빛으로 픽스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만 떠보이지 않게.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은 정말 힘을 많이 빼고 이 농도가 정말 옅어야 해요. 두 번째 모델입니다. 이 모델분도 눈썹이 끝까지 나 있는데 좀 퍼져서 나는 단점이 있고 눈썹이 굉장히 연해요. 이 모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이 미간 사이도 좀 넓어요. 그래서 모양을 좀 만들어줘야 해요. 이렇게 숱이 조금 없는 분들은 섀도우를 저는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지난번에 사용했었던 그 섀도우가 아직도 있어요. 이 눈썹 브러쉬로 섀도우를 좀 묻혀서 이렇게 손등에 약간 농도 조절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건데 브러쉬에 섀도우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하지 마세요. 중간에서 끝부분 살살살살 칠해주고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섀도우 양이 조금밖에 없을 때 앞쪽으로 이렇게 묻을 거예요. 반대쪽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조금만 칠했는데 색감이 들어가 있죠. 제가 그릴 모양을 생각하면서 살짝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브러쉬에 실물을 살짝 붙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이 눈썹 결을 이렇게 빗어주면서 어떻게 그려야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펜슬로, 펜슬은 본인이 그리기 편한 걸로 그리시면 돼요. 저는 메이크업을 해드릴 때 이 펜슬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익숙해요. 사실 저는 다 농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갈색으로 보이지 않고 너무 회색으로 보이지 않게. 그리고 컬러는 헤어 컬러랑 항상 비교하면서 참고를 하면서 그려요. 이 앞부분은 특히나 손에 힘을 빼고 여기 밑에 선을 좀 먼저 잡아주는 게 어렵지 않게 눈썹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입안 사이가 넓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그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밑에 잔털을 정리하고 다시 볼게요. 다시 보면은 삐쩍 나와있는 살들이 있거든요. 길이가 너무 긴 것들 살짝만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눈썹 정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모델은 눈썹 모양이 거의 다 잡혀있어요. 눈썹 결도 예쁘고 숱도 많은데 모양이 한쪽은 여기 둥근형이고 이쪽은 쭉 뻗은 일자형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을 조금 맞춰주고 결을 조금 살려서 눈썹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라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결을 세워서 이쪽은 이쪽으로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세워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중간에서 뒷부분은 지금 거의 눈썹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 사이를 조금 채워서 그려주세요. 여기는 그릴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다음 모델은 눈썹 문신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컨실러로 불필요한 부분을 살짝 지울게요. 이쪽은 꽉 채워져서 문신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부분이 좀 비어 있어요. 모양을 보고 괜찮은 부분을 살려서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문신이 되어 있어서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모델도 눈썹이 모양이 예쁘네요. 정리해야 할 부분을 한번 볼게요. 눈썹이 끝으로 갈수록 좀 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얇게 있다가 뒷부분이 굉장히 퍼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볼게요. 이쪽은 눈썹 모양이 거의 잡혀있고 반대쪽이 좀 덜 잡혀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바로 눈썹 정리해볼게요. 눈썹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게 있어가지고 이 뒷부분만 정리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델도 눈썹이 숱이 굉장히 많은데 정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원래 두께도 윗부분이 많은데 정리를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사이가 조금 좁아서 여기를 조금 더 정리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윗부분을 정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한번 눈썹을 정리를 하고 그려볼게요. 모발 컬러가 이렇게 밝을 경우는 눈썹도 같이 염색을 해주는 걸 추천해드려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컬러를 조금 바꿔줄 수 있는데 염색을 하는 게 훨씬 예뻐요. 마스카라만 했을 때는 커버가 잘 안 되고 너무 눈썹의 질감이 둔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눈썹이 여기는 지금 내려가 있고 여기는 올라가 있어요. 여기는 좀 위쪽으로 올리면서 그리고 여기는 좀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그릴게요. 이렇게 눈썹을 전반적으로 그린 다음에 눈썹 사이사이에 지금 짙은 컬러의 눈썹 모가 있어서 마스카라를 좀 할게요. 이렇게 눈썹 그리기의 모든 것 영상을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떠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길뷰티의 영상을 보시고 눈썹 그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